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비결과 일화, 동기부여와 터닝포인트입니다.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임상국은 동기부여가로 활동하면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로 각계각층의 리더, 진행자, 실무자는 물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인물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직업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성공이 보입니다. 저는 가진 것 없지만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동영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컨셉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숨겨진 일화를 가지고 방송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책을 만드는 출판 기획과 편집 일을 하면서 인물연구소를 만들어 20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18년 동안 건강을 위해 매일 10km 이상 마라톤을 하면서 마라톤 풀코스 80회 완주, 오산종주 산악 울트라마라톤 48km 완주, 울트라마라톤 100km 완주, 한반도 횡단 울트라마라톤 308km 완주. 최근 10년 동안 3천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서울문학에서 아동문학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자기개발서를 출간하면서 등 크고 작은 경험들을 모아 저와 한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독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만난 위인들은 물론이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목표와 방향을 정한 다음 꾸준히 실천하여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들, 독서로 지혜를 준 사람들, 운동으로 건강을 찾은 사람들, 여행으로 즐거움을 찾은 사람들의 소중한 일화와 예화를 발굴, 정리하며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디딤돌, 마중물 같은 도우미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물연구소 유튜브는 나이를 초월하여 무언가 새롭게 변하고자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가슴에 꽂히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감동 예화는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다듬고 다듬은 내용들을 가지고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랍니다. 너는 왜 평범하게 노력하는가?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아인슈타인과 존 F. 케네디의 말입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먼저 행하라. 실천이 답입니다. God bless you. 오늘 방송의 요점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비결과 일화, 동기부여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먼저 행하라. 실천이 답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